Good morning.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참다운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한세대학교. 세계를 향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목회자의 아내로, 성공한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그녀 자신 또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는 굿모닝 총장 김성애 씨를 만나보자. 누구에게나 먼저 굿모닝 하고 인사해 굿모닝 총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성애 총장. 그녀의 하루는 빼곡히 적힌 스케줄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난 2002년 2월 한세대학교 총장직을 맡은 후 하루 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바빠졌지만 힘든 내색 없이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챙긴다. 11시지 누가 그랬니? 끝났어? 주님이 주신 소임이라고 생각하면 바쁜 일정이 오히려 즐겁다. 어떤 저의 직장 상사라는 느낌보다 자상한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여직원들하고 식사 약속을 한번 잡으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선물을 저희에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포장을 하라고. 그래서 딱 봤던 여성용 네일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주고 싶다고. 아, 그런 것까지 참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저는 그런 부분이 참 고맙고 감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구에게나 어머니의 포근한 품으로 감싸안는 그녀이지만 간혹 예외도 있다. 학교 재정 지출을 결제할 때만큼은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그 피아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어지간히 가격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언제쯤 그거를 해야 되나. 2010년 안에 세계를 향한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열정을 다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성애 총장은 능력 있는 교수진을 영입해 환경 디자인의 메카로 키울 비전을 갖고 있다. 올해는 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성화도 따내게 됐고. 오직자를 만들고 환경부 이용해 옐로우 카드를 잡아라. 아, 옐로우 카드 보겠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만 뭘 빠뜨릴 때 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많거든요. 나도 지난번에 점심 약속을 저기 했다가 연기를 했는데 그만 그걸 깜빡 까먹어가지고 식당을 딱 가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저녁으로 연기한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옐로우 카드 썼어요. 그거는 내가 잊어버려서 못했다, 날짜 헛갈렸음, 점심 초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내가 맨날 볼 때 이거 보거든요. ATIS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그만 늦어버렸어요. 9시 시작인데 그래서 다 못 배웠거든요. 배워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걸 봐요.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스케줄 관리 잘해야지. 그래서는 하늘 같은 총장님이 스스럼 없이 먼저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한데, 하지만 한세대학교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굿모닝.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꼭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김성애 총장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자는 취지에서 교내에서는 영어를 쓰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헬로. 네. 학교에서 시작 많이 먹어요. 굿모닝. 굿모닝. 야. 봤다. 이렇게 메이커. 굿모닝. 오케이? 야, 굿모닝. 예. 예스, 유튜브. 그녀 자신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할 정도로 영어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액터 right now. 예. 그래서 마미 마미 and 아빠 아빠 it's like that. It's make them speak. It's very important now. 유창한 그녀의 영어 실력은 힘겨운 노력의 결과라는데 호서대 교수 시절 중년의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 영어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온 그녀이다. 편안한 친구 같은 청장님,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날씨를 화제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김성애 청장. 대답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무료 점심 초대권을 상으로 주기도 한다. 특이하게 교내 게시물 또한 전부 영어로 되어 있다. 학생들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그녀는 붐비는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반갑다. How many hours? What time does class start? Now? 1 o'clock? What time does class? 9 o'clock this morning? Hi! Bye! 청장님 덕분에 이 정도 배웠지만 끄떡없다는 학생들이 그녀는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선생님 그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도 다 영어로 나오고 학생들도 영어로 말씀하시고 어떤 애들은 한국말 하면 노모 코리안 이런 영어를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한 9시쯤만 되면 나만 보면 굿모닝이라고 막 나와요. 굉장히 쾌활한 그 얼굴 해맑은 애들이 막 이러면 내가 아침에 애들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매년 학생들이 직접 영어 뮤지컬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자는 것도 김 총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화려한 무대와 의상, 그리고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연기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유학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한다는 김성애 청장. 외국인 교수들을 항상 상주시켜 원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영어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다. 아, I don't think he like it because this is Korean food, so I don't know. Meat and vegetables and wrap and it. What is that, the name? 한세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This is, 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며 학생들을 챙겨주는 자상한 청장님. This is for you, and this one for you. It's very delicious. Yeah.
I rather not eat the sweet. So I. When you go to Mexico. How many years? 4 years? 4 years. Mm-hmm. I'm sorry, 4 years. 포근한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진다. 성공한 피아니스트이자 음악대학 교수님이기도 한 김상일 청장은 요즘도 매주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 공개 강의를 한다. 지난번에 빠져 더 돌아간 것 같아. 다리 밑으로 여기 손 찍지 마세요. 매사에 철두철미한 성격 탓에 가끔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그녀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레슨 과정을 촬영, 교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낸 자신의 레슨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위험 있는 총장님이 아니라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제자가 그저 사랑스러운 스승이 된다. 없어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테너트하려고 저기 슬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 다시 그렇지. 대조가 돼야 되는데 대조가 안 되는 것 같아. 본인이 이거는 훨씬 심오한 거 알고는 어깨랑 이렇게 다 I'm ready 돼가지고 이렇게 빡 놔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되더라고. 빵 이렇게. 빡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피아노를 배웠던 그녀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늘 최선을 다한다. 아까보다 많이 쳐줬거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피아니시모로 그동안 수많은 성가 작곡집과 음악 관련 번역서를 낸 그녀이지만 곧 제자들과 새로운 책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 예, 예, 수고하세요. 고생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제가 6.25 사변 나서 진해로 이사 갔거든요. 피난을 글로 갔을 때 아버지가 해군 장교였기 때문에 그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꿈이 저한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서 피아노를 치게 되는데 그때는 참 재미있는 게 피아노 레슨비라는 게 따로 없고 레슨 받을 때마다 결혼 한 꼬르미 갖다 주면은 그게 레슨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서 피아노 전공하게 됐어요. 8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25년간을 제가 애들 가리키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생각할 때는 총장님은 뭘 피아노를 가리켜 학교 생활도 바쁠 텐데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저는 레슨할 때마다 그래요. 저 가르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야. 그런 줄 알아라. 지금 막 발견한 거거든.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왜 가르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배운 거 내버리기 아깝고 잊어버릴까 봐. 또 하나는 또 개발을 해요. 또 하나씩 하나씩 또. 근데 이 귀한 한 시간 어떻게 한 학생만 위해서 하느냐. 다른 학생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테레비로 찍어놓자. 비디오로 찍어놓자. 그래가지고는 제가 찍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 세계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학교에서 하는 레슨을 비디오로 카메라 4개 가지고 찍어서 보관해놓고 그거로 공부시키는 학교는 아마 한 세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이 한 세밖에 없다.
피아니스트로도 왕성한 활동을 해온 그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울 바드라스코다와 1999년 듀엣 음반을 발표했고 세계적으로 음악가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수많은 성가를 작곡해 교회 음악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김성의 청장. 이 모든 것은 그녀를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전히 소녀 같은 섬세한 감성을 소유한 그녀는 피아니스트로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가정교사를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레슨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 피아노를 가르치고 나면 집에 오면은 한 11시쯤 돼요, 밤에. 그러면 집하고 버스 정류장하고는 한 30분 이상씩 걸어야 돼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그냥 이 돌길로 막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정말 사실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벌어서 생활비도 되고 제가 벌어서 학비도 되고 재밌는 거는 제가 벌은 그 돈 가지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레슨하면은 하얀 쌀밥이 나오면은 그 쌀밥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가르치고 나서 밥 먹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그 밥 먹은 게 좋아서 한 시간을 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가르치니까 그 학부모가 좋아할 수밖에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연습하는 줄 알고 집이 좀 큰 저택이었거든요. 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개가 왕 달아붙어서 그냥 개 다리가 물려가지고 아직도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요즘 같으면 소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행하다는 생각이 안 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은혜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세례 받게 해주시고 방언도 터지게 해주시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됐거든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치는 김성의 청장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2년에는 목사 임직을 받았다. 역시 목사셨던 어머니 최자실 목사에 이어 국내 최초의 모녀 목사가 된 김성의 목사. 어머니 최자실 목사의 신앙적 동지였던 조영기 목사의 부인이기도 한 그녀이지만 남모를 고생도 많이 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나 저기 월급 3년 동안 안 받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데 안 받기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 뭐 재산 뭐 부모한테 상속받은 돈도 없고 뭐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집 앞에다가 이렇게 피아노 교습소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는 애들 하나하나 오는 것이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르쳤는지. 그러나 감사한 게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루는 또 어디니 나 우리 집 하나님께 드렸어. 여의도 이사하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드렸어. 그러는데 집이 그때 겨우겨우 어떻게 마련해놨던 집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 기가 딱 막힌대요. 이건 우리가 평생 살려고 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뭐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착착 또 축복을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주셔서 지금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교수로도 시켜주셨고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지금 또 총장 자리도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생김새와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한 자녀일 뿐 인정도 국가도 무의미하다. 인상 좋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딱 그럽니다. 나 어제 끈담은장소 감사주 설교 준비를 위해 새벽 1시에 일어난다는 김성애 목사는 멀리 해외에서 온 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我的脸呢觉得有没有祝福的像呢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니까 다들 미남이냐고 다 인상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我在这边看到你们呢都是美女而且英俊的 아멘. 아멘.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이 투 유 쓰리. 야. And you are number 10, isn't it? Yeah. And your number is 9. And your number.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피아니스트 총장님에게 영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다른 대학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하지만 한세대학교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클릭만 하면 누구나 김선혜 총장의 생활 영어 강의를 볼 수 있다.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스승의 욕심은 끝이 없다. 1인 5역을 해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김성애 총장은 2010년까지 세계적인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학 종합평가를 앞두고 교내 구석구석을 직접 점검하는 꼼꼼한 청장님. 어딜 가나 점검원은 굿모닝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일에 있어서만은 완벽주의자인 그녀. 꼼꼼히 살펴보는 능력이 예사롭지 않다. 총장님과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는 학생들. 한세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지적을 하는 김성애 총장. 한 세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대학 종합 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또 뭐 학생들한테 공부한데 부족한 평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번 시설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김성애 총장. 최신 장비를 설치한 멀티미디어 룸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야, yeah, don't see the Korean, okay? And only English about that. Can you do that? 한글 자막을 가리고 보라는 애정어린 잔소리도 역시 잊지 않는다. 맹렬 총장님에겐 성역이 없다. 남자 화장실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녀. 집어넣으라. 이거 두루 맞으려고. 네, 두루 맞. 이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샤워 챙겨야 김성애 총장은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인재도 양성된다는 신념으로 교내 구석구석 신경을 쓴다. 행여 불편한 곳은 없는지 마치 자신의 집을 살피듯 섬세하게 살펴보는 그녀다. 아주 이미지가. 매사에 열정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게 뭔가가. 아니, 이 전체가 나는 풍요리를 좀. 또한 교내 최첨단 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계를 빛낼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늘도 열정을 쏟고 있는 김성애 총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했고 결국 주의 뜻대로 큰 결실을 맺은 그녀는 부족한 자신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온화함 속에 감춰진 뜨거운 열정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김성애 총장은 진정한 이 시대 리얼 크리스천이다.